엄마가 느리게 움직인다면 응. 리코의 반응은 어떨까요? 리코는 느리게 움직이는 엄마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지금처럼 너무 느리게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움직임을 하는 것은 추천해 드려요. 강아지에게 상황을 파악할 시간을 주는 거고요. 일어서서 손에 있는 간식을 먹으려 했는데요. 내 엄마가 너무 움직임이 느려서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. 이러다가 리코가 서서 다니겠어요. 빨리 달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간식에서 눈을 못 떼는 리코네요. 엄마가 느리게 다니던 빠르게 다니던 기다릴 줄 아는 리코예요. I love you, Dad. 강아지가 고무장갑을 본다면 반응은 어떨까요? 빨간색 고무장갑을 보자 엄청나게 흥분했어요. 강아지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색으로 흥분했다고 보기에는 정확치 않아요. 그럼 엄마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 흥분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. 네, 맞아요. 손과 손 사이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또한 고무장갑이 익숙하지 않아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